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브런치의 대변인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또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또 신나 계시다가 의원님 열심히 다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아이씨. 야구 얘기만 하면. 근데 네. 모든 그 야구에 관련된 방송 일을 하시는 분들 하기 전에 맞아 맞아. 야구 얘기다. 야구. 야구. 으아! 막 이러고 하잖아요. 단한 사람도 없어. 단한 사람도 없다고? 단한 사람도 없어. 왜냐면 아마 다 똑같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맞아 맞아. 그 얘기하면은 별로 그렇게 참탁참초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별로인 거. 뭐 아니면 뭐 뭐 빵을 진짜 만드는 제빵사 분한테 네. 가가지고 또 뭐 빵 얘기 뭐 이러면 그래. 본업과 관련된 얘기 한다고 해서 또 즐거워하시는 분이 또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의원님은 좀. 근데 나는 이게 네. 저 오늘 이거. 이거 머리에 이거를 바르고 안 바르고가 이게 화면에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난다, 나는. 티가 엄청 많이 나요. 의원님은 또 그리고 또 직모시니까 평소에 이제 그냥 오실 때 이렇게 그냥 머리만 감고 오셨구나 이러는데 이렇게 딱 힘주고 오시는 날은 봐봐요. 지금 채팅창에도 다 뭔가 세팅하신 느낌 난다. 앞머리 올리셨다. 올린 거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뭐 뿌리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저는 미용실 있다 한번 가야겠어. 머리 너무 많이 자랐다. 좀 평소보다 많이 몰라 나도 머리를 뭐 신경을 안 쓰니까 화면 잡힌 걸 봐야 알죠 이것도.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2013 KBO 신인 드래프트가 또 열리는 날이어가지고 또 이제 많은 고교 지명 대상 선수들이 좀 두근두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위원님도 예전에 이제 98년도 때 LG 고졸 우선 지명자셨잖아요.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이 제도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좀 어떠셨어요? 위원님은 근데 사실 지명 앞두고는 걱정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다 데려갈 게 있겠지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거였죠. 그 저희는 이제 고졸 우선 지명이라고 해서 고등학교에 각 팀에서 이제 세 명씩 선발할 수 있는 이게 있었지. 네. 그 당시는 뭐 1차 지명, 2차 1라운드 이건 다 똑같이 있지만 그랬었는데 사실 뭐 그 당시에 2학년 때부터 이미 저는 좀 두각을 좀 나타내기 시작을 해 가지고 3학년 때는 지명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놓고서 조율을 하던 시기였지 그 당시에는. 근데 결국은 지명이 됐고 이제 LG로 연대로 네. 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저희 뭐죠 스토킹에 또 나와서 말씀해 주셨죠. 네. 그랬나? 네네. 뭐 그거 보세요. 그거 보시면 이것도 또 한 번 또 한 1분 걸려. 맞아 맞아. 네. 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랬던 놈이 지금 이제 44살이 돼가지고 이제 힘 다 빠진. 야, 진짜 네, 일반인으로 이제 세월이 이렇게 세월이 또 무섭습니다. 네. 또 하나만. 하나만. 미안해. 재밌잖아요. 아침에 봤지. 맞아요. 그 학생 고3 학생이 그 톡이 왔어요. 저한테 이제 저희 아카데미 고3 학생들이 좀 있거든. 코치님 저 오늘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아, 그니까. 내가 무조건 그랬더니 아, 코치님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긴장이 돼서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어제부터. 네. 어제부터 그래가지고 그냥 밥도 이제 뭐 잘 안 들어가서 뭐 들어갔어요, 물만 먹고 진짜. 뭐 네. 계속 뭐 그 생각만 하는데 아 이 선수들도 그렇지만 그 드래프트 그 이제 발표를 앞둔 그 부모님들 선수들 부모님들의 마음은 또 어떨 그러게, 거고. 네. 이게 몇 명이 지명되는 거죠? 다 되면 110명인가? 100명이죠, 100명. 아, 그렇죠. 110명이죠. 110명이죠. 네. 110명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0명인데 110명이면은 안 되는 확률이 더 많아요, 사실. 훨씬 많겠죠. 훨씬 많죠. 네. 네. 그래서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오늘 저도 이제 2시에 그게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면서 저랑 이제 같이 땀 흘렸던 학생들이 또 얼마나 많은 그러게요. 고3이 4명이에요. 4명이니까 그중에 몇 명이 또 발표가 될지 또 발표가 되면은 됐는데 또 좋아하는데 또 그중에 또 안 된 선수도 또 있을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야. 아, 이러면 이게 진짜 가르마 타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도 고민입니다. 아 이게 참 때문에. 이제 어린 선수들의 또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진짜 떨리는 것도 이해가 가고 또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이제 지도자분들 뭐 이제 학교도 그렇고 뭐 아카데미도 그렇고 이런 분들께서도 정말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정말 이제 구슬땀 흘린 열심히 한 선수들이 또 선택을 받는 그런 이제 드래프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요 드래프트 결과 관련해서는 또 내일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아 강한긍정님 박용택 선수는 조간신문으로 처음 봤대요. 미리 구단에서 귀띔은 또 해줬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제 템퍼링 그러니까 사전 접촉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뭐 큰 문제 삼지는 않았었죠. 서로 팀들끼리. 저는 고2 겨울부터 내내 스카우트 그 팀장 부장님이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제가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그 이 얼굴에 이 여드름이 네. 아마 그런 그 남자분 계실 거예요. 정말 눈, 코, 입만 빼고 전체가 다 이렇게. 오. 그래서 저는 버스를 못 타고 다닐 정도였어요. 너무 창피해서. 우연님은 그러셨구나. 네. 너무 창피해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진짜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의도치 않게 야구장, 학교. 그러니까 학교, 야구장, 집. 학교, 야구장, 집 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나도 애들처럼 막 놀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네네네.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 또 그런 또 아픔이 있었구나. 그랬었는데 네. 그 LG 스카우트님들이 그 당시에 저 압구정동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를 그때 나 처음 다 날 다 데리고 다닌 거야. 아... 밥도 맨날 사 먹이고. 근데 연대로 바로 가버리면 어떡해. 얼마나. 근데 그게 그것도 이제 뭐 스토킹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제 그 한 살 위에 선배 중에 이제 손지환 코치라고 지금 SSG 수비 코치 하는 분이 계세요. 네네. 그분도 LG랑 연대랑 이중 계약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도 나도 그렇게 한 거야. 아. 그래서 이제 한쪽이 서로 양보가 된 거지. 그래요, 그래요. 지환 형은 LG로 갔고, LG로 가고 나는 이제 연대로 가고. 안 그렇지 않게 되면 또 다음 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거나 지명할 때 사실은 불이익이 갈 수도 있어. 그쵸. 마음만 먹으면 이 새끼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네, 그랬던 시절도 있다. 네, 요즘에는 근데 지금 깨끗해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학생들한테 그 얘기해. 걱정하지 말라고. 야, 걱정하지 마. 나이 들면 다 없어지더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네요. 네. 아, 서영님께서도 네 명 다 붙었으면 좋겠네요. 같은 동갑 친구 입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네. 이게 왜 제가 더 신경이 쓰이냐면 다 모르는 학생들이면은 그나마 좀 덜한데 네 명이 중학교 동창이야. 아 그러면은 고등학교만 다르지 중학교 친구들이야 다. 또 그러면 되는 선수 뭐 다 됐으면 좋겠지만 또 안 되는 선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또 이 좀 너무 또 좋아하게도 겉으로 좋아하게도 조금 이렇게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명 선수가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경삼림님 지인의 친한 동생이 덕수고 주장 배은환 선수인데 또 잘되라고 기원 중이세요. 모두가 그럴 순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행복한 드래프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대졸 선수들의 이 지명 확률이 또 많이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고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선수들도 대학교에 진학해서 오히려 더 발전한 선수들도 여전히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선수들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1, 2위 싸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제 SSG와 LG 어제 경기 사실 이제 LG가 두산에게 패배를 하면서 4경기 차로 이 두 팀의 격차가 좀 벌어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어제 경기를 잡았더라면 좀 분위기가 다르기는 했었겠습니다만 오늘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커뮤니티에서 또 이 잔여 경기 경우의 수 1위 경우의 수를 또 계산 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우의 수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일단 뭐 대충 뒤에 표로 보이시죠? 이 SSG가 잔여 경기에서 8승 9패 그러니까 만약에 5할 승률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LG가 15승 6패를 거둬야지만 1위 탈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저희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위에 이제 표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꽤나 멀어 보이더라고요. 의원님. 이거 역전 우승이 이게 가능할까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세 경기 차, 네 경기 차라는 그 숫자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이게 손에 뭐 닿을 듯 닿을 듯 잡힐 듯 잡힐 듯한 숫자잖아. 세 경기 차, 네 경기 차. 근데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따지면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진짜로. 이제 희망을 갖고 계셨던 LG 팬분들 그리고 또 우려하셨던 SSG 팬분들께서도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그래도 꽤나 좀 격차가 벌어져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SSG 같은 경우는 잔여 경기가 17경기 그러니까 좀 경기를 띄엄띄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LG는 여전히 또 잔여 경기가 21경기 좀 많이 남은 상황이긴 합니다. 두 팀의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오히려 SSC 같은 경우는 LG보다 4경기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 매일 경기가 있을 수는 없죠. 중간에 쉬는 텀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정말 호재죠. 어떻게 보면. 근데 LG 같은 경우는 경기 수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일단 10월 8일로 시즌을 마치는 지금 일정을 발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쉬는 그게 없어. LG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규 시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원래 순리대로 돌아가야 돼. 로테이션 자체가. 근데 이제 경기 수가 좀 적은 팀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이틀 쉬었다가 또 한 경기 있고 또 하루 쉬었다가 한 경기 있고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뭐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에 뭔가 좀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분명히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경기 수가 많이 남아서 많이 남으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자력으로 어떻게 역전을 시켜볼 수 있는 경기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만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 네. 장점이 될 게 하나도 없어. 하긴 이게 시즌 막판이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좀 경기가 띄엄띄엄 있다 이러면 뭐 1, 2, 3 선발까지만 나오고 뭐 이제 로테이션 상으로 이제 휴식일이 또 있다 보니까 다시 또 1, 2, 3 선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총력전을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LG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또 잔여 경기가 많이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4호 선발까지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단 놓이기는 했습니다. 시즌 막판 때 4경기 차, 우연님 이제 현역 시절 때 뭐 4경기 차, 3경기 차 이럴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멀어 보이나요? 아니면 이거 위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반대로 이제 잡힐 듯 하죠. 네. 그리고 쫓기기도 하고 경기 수가 그 정도면은 선수들이 체감하는 느낌은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아마 SSG도 선수단이 굉장히 좀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SSG 그 현장에 직접 이제 계시는 분하고 네. 카톡을 이제 톡을 좀 했었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분위기 어떠냐? 이거 말을 하면 안 돼. 네네. 이제 야, 나랑 이제 가까운 애야. 이제 사랑 고백을 하셨네요. 네. 무너집니다. 아, 하다가 바로 앞이다. 분위기 살벌하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쫓기는 팀 입장에서도 밑에서 이렇게 타다다다닥 이렇게 정신 차려보니까 사실은 지금 9경기 차에서 4경기 차, 3경기까지도 좁혀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확실히.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거 이 통 내용을 주고받은 분은. 아마 그 머리가 흰 머리예요. 오. 염색을 해서 아마 SSG 게임 보시다가 덕아웃 안에 흰 머리가 보이면 그 놈인 줄 아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딱 보니까 위원님이 있으셨던 당시 SK는 왕조 시절 너무 강했어서 뒷팀 별로 신경 안 쓰였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진짜 그때는 저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숟가락만 얹은 왜냐면 제가 이미 팀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크게 없잖아요. 네네. 사실은. 근데 뭐 그 당시 뭐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제 좀 약간 하위권에서 항상 이제 경기를 치르다가 너무 이제 최상위권의 팀으로 이제 갔더니 이게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항상 이제 우리 쫓아가는 경기를 하다가 이제 지켜야 되는 그렇죠. 경기를 하는 게 근데 이제 이미 선수들은 이미 뭐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미 도가 텄어. 뭐 진다고 해서 뭐 흔들리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 뭐 나 혼자만 눈치 봐 막. 아 이거 졌는데 이거 분위기가 왜 이래요? 왜 이런 느낌으로? 막 나만 눈치 봐 계속 그 팀에서 막 근우 같은 애들 형 뭐예요? 왜? 뭐 누구 와요? 뭐 이런. 누구 오니? 누구 오냐 그래서. 아니 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졌는데 그때 아 무슨 뭐 한 번 진 것 같고 뭐 형 맨날 졌잖아 형네 팀은 맨날 졌잖아 막 그래 그래서 아니 뭐 그건 아닌데 하여튼 뭐 나도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아 형 1년에 아무리 잘해도 형 50번 이상을 지는데 뭘 신경 써요 야 그런 게 또 경험이고 그런 게 또 저력인가 봐요 담아두지를 않더라고 거기 있는 선수들은 다음날 오면 그냥 막 파티 분위기야 맨날 그러니까 막
흥이 많은 선수들도 많아. 네. 근우, 재상이 막 정권 이런 애들 막 형들 있어도 막 락커에서 막 흥이 많아. 그러다 이제 딱 경기 시작만 딱 되면 이게 돌변하지.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진짜 또, 강한 팀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또 김성 감독님 또 그런 걸 못 보지 또. 또 한번 또 기강 잡아주시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라피모님이 근데 격차는 줄어드는데 SSG가 주춤하는 만큼 LG도 연승으로 따라 붙어야 하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경기를 자꾸 지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일요일 삼성전, 어제 두산전에 좀 뼈 아플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는 경기 봐도 이게 뼈 아픈 경기는 아니죠. LG가 못한 거지. 경기 내적으로 사실은 좀 밀렸죠. 곽빈 선수 너무 잘 던졌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야. 투수에 밀린 경기는 이겨내기는 힘들죠. 아 근데 그나저나 야 곽빈은 진짜 잘할 것 같아. 더 잘할 것 같아. 그래 올 시즌 좀 주춤했는데. 약간 팔각도를 살짝 내리니까 와, 구위가 정말 좋아졌어. 정말 좋더라고. 또 이렇게 삼천포 잠깐 빠졌다가 봐봐요 지금 순위 싸움 얘기하다가 곽빈 잘한다는 얘기하고 순위 싸움. 네, 아 그랬을 때 사실 지금 뭐 SSG, LG 두 팀에게 있어서 조금 남은 경기 이 남은 이 지금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두 팀? 네네. 중요한 거는 연승과 연패지. 항상 그랬듯이. 항상 그렇지 뭐 연승과 연패지. 너무 멀리서 어떤 그 걸 해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네, 네. 어차피 플레이는 선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한국 시리즈 같은 거를 1위 팀으로 정규 시즌 1위를 하게 되면 모든 팀들이 다 그렇게 해요. 중간에 합숙을 해. 합숙 훈련을 해. 그러면 엄청나게 막 공부를 해. 아 상대 팀에 대해서 올라오는 팀에 대해서. 이제 와일드카드부터 일단 총투입이 돼. 전력 분석팀이 원정 기록원부터 총투입이 돼. 이제 올라가는 어떤 팀이 모르니까 다 준비를 해. 네. 아무리 준비를 해도 플레이는 선수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그렇지. 이제 선수가 과연 그걸 받아들이느냐. 이걸 받아들이느냐의 그 차이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저기 방송에서도 좀 순리대로 하는 게 나는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야. 네. 순리대로 뭔가를 자꾸 새로운 시도라는 게 신선해 보일 수도 있고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선수들은 익숙치 않은 플레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많이 나타내요. 그거는 몸이 그렇게 반응이 돼. 네. 이게 그래서 자꾸 이제 순리대로 좀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걸 좀 약간 바꾸려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결과를 더 많이 경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그동안 해온 야구도 있고 또 그동안의 환경이 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뭐 단기전에 대비해서 뭐 이렇게 바꾼다. 이게 또 악효과, 역효과가 또 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양 팀 지금 SSG와 LG 좀 각 팀마다 우려되는 점 하나씩만 딱 꼽아주신다면 뭘까요, 위원님? SSG부터. 똑같아. SSG는 역시나 이제 마무리 불펜이 불안한 거고 LG 같은 경우에는 선발 선발이 선발 토종 선발들 그러니까 외국인 선발들이야 걱정이 없는데 그게 이제 제일 두 팀이 가지고 있는 건 그거지. 근데 타격이야 뭐 타격이란 역시나 뭐 사이클이 있고 네. 뭐 이제 뭐 상승세가 있으면 또 하락세도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근데 가장 이제 두 팀이 투타 밸런스가 그래도 가장 잘 만들어진 그런 팀.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에서 지금 뭐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아까 위에서 이 만약에 이 정규 시즌이 1위 SSG, 2위 LG가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국 시리즈도 이 두 팀이 붙을 것 같은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또 톨미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네, 그거는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두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붙을 거예요. 저는. 붙었으면 좋겠고 전력상 사실 두 팀이 가장 안정되어 있기는 한 것 같기는 해요. 가장 네네네.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때는 진짜 저 뭐냐 그때야말로 진짜 암표가 이제 등장하나?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야구 직관을 보시기 위해서 진짜 저 때는 진짜 표를 팔아야 되나 나도 가서 아무도 표를 팔아 그 불법이에요 다. 아니 나도 뭐 표를 뭐 구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가 안표장한테 사든지. 아 그거 사는 것도 안 돼요. 사면 안 돼요. 그래? 사면은 또 이 배를 불려주는 꼴이요. 그거 안 사면 근절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진짜 절박하신 팬분들께서는 또 안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또 재미를 보는 것 같은데. 야 근데 다 그렇죠. 근데 네. 팬들 제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용철아 인터넷으로 예매가 안 됐어. 근데 너무 보고 싶어. 이건 무조건 봐야 돼.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 그럼 일단 가지 않을까? 야구장에 그쵸. 현장 판매가 뭐 남아 있던 뭐 안표가 있던 이것까지 생각해서 무조건 가시겠지. 그러면 뭐, 뭐 매일은 아니잖아. 뭐 그럴 때 진짜 한 번씩 뭐 그렇게 한번 사서 뭐 엄청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평균보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뭐 거의 만 원이다. 생각 그러면. 평소가 만 원이야. 평소 만 원? 만 원짜리다 그러면 몇 배 뛰어? 몇 배 뛰어? 한국 시리즈라고 치면 10배 이상도 뜁니다. 자리에 따라서 막 예전에 저 예전에 그 박용택 선수 은퇴식 경기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도 뭐 테이블석이다 그러면은 30만 원에 팔더라고요 한 장에. 그러면은 진짜 박용택 선수 좋아하시고 또 가는 길 또 응원해주고 싶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거 사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없어야 된다. 참 이 안표와의 전쟁은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참 어떻게 근절하기도 쉽지 않고 팬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가도 안표는 안 삼. 남상규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안표로 나온들 또 무조건 사죠. 팬들 입장도 이해가 가는 거는 맞습니다. 안표상 안치용. 구장 앞에서 위원님이 이렇게 모자 푹 쓰시고 안치홍입니다 이러면서 표 전달하는 것도 상상해보니까 웃기기는 한데 안됩니다 안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LG도 가을야구에서 원투펀치 나오는 경기에서 한 경기라도 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그렇죠. 네. 그럼 뭐 한국 사람 한국 선수로 없어야지 뭐. 어떻게 뭐 제일 베스트적인 시나리오는 생각은 하겠지. 뭐 만약에 플레이오프가 뭐 LG가 이제 예를 들어서 2위로 시즌을 맞추면 플레이오프 치러야 되잖아. 네네. 플레이오프에서 3연승을 해. 제일 베스트지. 3승을 그냥 쫙 해버려. 그러면은 뭐 4차전 5차전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휴식일이 보장이 되잖아. 그러면 또 이제 한국 시리즈 시작과 동시에 또 켈리하고 이제 플러커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5차전까지 가. 그럼 5차전까지 가면은 4차전, 5차전은 또 1선발, 2선발이 또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지. 그게 언제 그랬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몇 년도예요? 11년도 이제 준우승할 때지. 네. 10년도 우승하고 11년도 준우승할 때가 그랬어요. 이제 기아랑 끝까지 가서 준 플레이오프 때 끝까지 가서 기아를 이기고 그리고 롯데 랑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서 롯데랑 또 5차전까지 가서 3승 2패로 이기고 그리고 이제 삼성을 만났는데 힘들더라고. 힘들더라고. 그때는 뭐 삼성 마운드가 또 워낙 높았던 때니까 뭐 그런 얘기를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아 2002년 월드컵 포르투갈전 안표 샀었는데 하나도 안 아까웠다고 또 하리모토님. 아 이거 진짜 평생에 한 번 있을 그런 기회니까 이 경험이니까. 하리모토님 아직 거기 일본에 계시나? 계시겠죠. 그래? 일본 그거 곧 풀렸어요 이제. 저 갑니다. 그래요. 그래요. 너 약간 그래요. 이 새끼 또 지랄한다 또. 약간 그만. 뭔 얘기를 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또 보니까 하긴 응원하는 팀 코리안 시리즈 30년간 못 볼 수도 있는 게 야구인데 안표로 나오면 또 무조건 산다 얘기했다 사실 팬심이기 때문에 이 안표 근절 사실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밖에 없어. 그 순간을 진짜 놓치고 싶지가 않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근데 그걸 이제 뭐 여기용에서 안표상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거고. 맞아요. 또 뭐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 그런. 아 근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근절할 방법이 이게 참 쉽지가 않네. 또 진짜 먹고, 팬분들 먹고 또, 보고 싶은 분들만 그래. 또 예매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 있으면 참 좋겠는데 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런 안표 얘기까지도 또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아 볼보이 직업 만족도 제일 높을 때가 가을 야구일 때라고 보물미유님 또 예전에 말씀하셨었죠. 한번 오셨었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하신다고 또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여튼 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는 뭐 KT 1차전 5차전만 안 가면 켈리 1차전은 가능한데 누가 플레이오프 오느냐도 또 관건일 것 같다. LG 입장에서는 LG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워낙에 또 선발진이 탄탄한 팀이라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갔어. 아직 멀었어. 아직 몰라요 사실은. 네 지금 뭐 사실 키움이랑 KT 같은 경우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포스트 시즌 단계전에서는 또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또 나중에 또 짚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가 이 Q&A도 잠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LG 트윈스가 문학구장에서는 징크스가 많아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셨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그마한 징크스라도 뭔가 걸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2018년도 SK도 포스트 시즌 일정 풀로 치르지 않았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포스트 시즌 단기전 뭐 경기 수는 많지 않다 그래도 평소보다 몰입하거나 혹은 집중하거나 에너지 쓰는 게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형님? 경기 그 스코어 자체가 말을 해주죠. 우리가 포스 시즌 대충 한 몇 경기 정도로 계산을 해야 돼. 한 15경기 하나 와일드카드까지 쳐서 한국 시리즈까지 다 치르면 그렇죠. 대략적으로 뭐 다 치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아마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될 거예요. 와일드카드 한 두 경기 그래도 뭐 준풀도 한 3경기 4경기 풀도 3경기 4경기 한국 시리즈도 한 5경기 가까이 하니까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4승이나 3승 이렇게 끝나는 뭐 셧아웃 경기가 많이는 없어. 많이는 없죠. 네. 많이는 없으니까 보면 스코어가 9-1 12-3 이런 스코어가 잘 없어. 항상 타이트해. 2-1 3-2 5-3 막 이런단 말이야. 물론 네. 뭐 점차가 벌어지는 경기도 있기는 하지만 팬들도 그런 경기들 보실 때가 쫄깃쫄깃하고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 진이 막. 빠지죠 사실. 진이 빠져. 그러니까 그 경기를 계속하는 거야 선수들은. 그래서 플레이오프나 가을 야구가 힘들다는 게 몇 배의 정규 시즌에 그게 들어간다는 게 정규 시즌에 쉬웠던 경기 한 3경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딱 나을 거예요. 아. 그래서 똑같아. 똑같은 경기야. 똑같은 경기인데 워낙 타이트하게 경기가 전개가 되니까 피로도가 이제 몇 배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사실 이 포스트 시즌 경기 몇 경기를 위해서 또 한 해 농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선수들의 집중력 자체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흥행 위주로 도미노식 체력 방전되는 포스트 시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하리모토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도미노식이라는 게 뭐 이제 밑에서 치고 치고 올라오고 치고 치고 올라오고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정이 길어지면 이게 또 선수들 부상 너무 추울 때 야구하면 또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뭐 6위까지도 가을 야구를 갈 수 있게 하는 이 규정 이 개정을 좀 논의 중이다 이랬다가 또 많은 팬분들이 또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그 두 리그는 양대 리그야. 네. 양대 리그로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 우리도 8개 구단 체제에서 양대 리그 한번 했었잖아. 네. 근데 그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양대 리그를 하려면 최소한 12개 팀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12개 네. 팀 정도는 있어야 되고 10개 팀으로는 사실 KBO도 이 포스시즌 흥행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생각할 때 진짜 잘한 건 와일드카드야. 와일드카드는 정말 잘 만든 것 맞아요,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5위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뭐 기회를 조금 더 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예전만 하더라도 4강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4강 싸움이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이제는 5강 싸움. 6강까지. 한 경기 그러니까 6강. 그러다 뭐 이제 뭐 9강까지 하겠네. 이게 사실 농구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6위까지 포스트시즌 하거든요. 플레이오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루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이제 1, 2, 2위 제끼고 3위가 이제 6위 팀이랑 만나고 뭐 4위가 5위 팀이랑 만나고 뭐 이러면 순위 싸움에 뭐 큰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시즌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0개 구단으로 양대 리그는 좀 적죠. 근데 그냥 풀리그를 치르기에는 좀 많은 느낌도 사실은 좀 있고 맞아요. 근데 야구단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그 기업들이 네. 많아. 심지어는 모 건설사인데 거기는 이제 뭐 대표님은 아니시고 뭐 한 그보다 살짝 밑에 계신 분인데 야구를 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하나 그 운영하고 싶다. 사실 뭐 진짜 대한민국에 10개밖에 없는 거니까. 네.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냥 야박이야 야박. 야구 박사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나랑 또 저 뭐냐 저 그 다른 비즈니스 좀 이게 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게 있어서 네. 이제 보자고 하면 이제 나가야 돼. 내가 좀 이렇게 좀 이 와이샤스 같은 거 입고 오면 네. 그분 만나러 가는 거야.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그분 저기 LG 팬이셔 완전 LG 팬이셔. 그렇구나. 진짜 근데 이 얘기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아니 저 그래서 그 10개 팀 제도로는 네. 양대 리그는 이제 좀 어렵다. 부족하다. 그래서 네. 이제 이걸 하나를 더 몇 개 늘려야 된다. 아, 더 늘려 여기서? 어, 두발 여기서 좀 더 늘려요. 아, 양대 리그를 하려면. 어, 양대 리그를 하려면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개 팀이 더 필요한데 팀에 관심이 야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은데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신규창 단은 좀 어려울 야, 것 같아요. 국내에서. 또 딴 데 딴 걸로 또 넘어간다고 또 뭘 하겠다. 빨리. 야, 저기 나왔네. 밑에 나왔네. 뭐야? 이제 슬슬 주제 2로 넘어가시죠. 이게 아 요거 하나만 하자. 가자님이 젊은 선수들이 포스트 시드에서 경기 경험해보는 게 가을 야구 경험해보는 게 경험치나 성장에 도움된다는 말이 있다는데 신빙성 있는 의견이냐고 질문하셨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정말 100% 공감해. 이게 어떤 그런 경험치가 경험이 좀 부족한 선수, 경험이 없는 선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그냥 자기 기분에 들떠서 한다. 야구를 평상시대로 하지 못하고 막 보여주려는 마음이 막 더 강해, 막 더 급해, 막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봐왔거든. 네네. 많이 봐왔는데 근데 사실 내가 포스 시즌 경험을 처음 했을 때는 나보다 어린 애들은 이미 우승을 몇 번씩 하던 애들이야. 아. 이게 말이 앞뒤가 좀 안 맞기는 해. 근데 나는 또 심지어 또 잘했어. 그 포스 시즌 때 막 준 플레이오프 때 또 심지어 잘해서 첫 경험인데. 네네. 근데 이거 그냥 이게 좀 하여튼 경험은 무조건 해보는 게 확실히 좀 달라요. 같은 야구기는 한데. 차이가 정말 많아. 그러게요. 그만큼 이제 가을 야구 한 경기 한 경기가 정규 시즌 경기와는 또 큰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또 저희가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첫 번째 주제 때는 SSG와 LG 1, 2위 싸움을 다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기아 타이거즈 얘기를 할 때가 또 됐어요.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뭐 5위기는 합니다만 지금 중요한 시기에 3연패에 빠졌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제 5할 승률도 붕괴됐고 6위 NC의 3.5경 경기 차로 이제 쫓기게 됐죠. 뭐 이제 아까 저희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잔여 경기 일정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5경기도 사실 뒤집기는 쉽지 않기는 하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게 사실 3경기에서 득점 단 4득점에 4득점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FC 타이거즈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평균 1점대의 득점력. 게다가 최근 3연패 기간 동안 홈런도 하나 없고 장타도 4개. 타격이 정말 살아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연패가 더 길어 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럴 때 이제 방법은 두 가지죠. 기존 선수들의 타격 컨디션이 단체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결국 이제 올라가지. 그걸 감안해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과감하게 바꿔버릴 것이냐. 근데 그 바꾼다는 게 기존 선수들을 뭐 엔트리 말소를 시킨다 뭐 이게 아니고.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지. 2군에서 추천도 받고 상위 타순으로 올린다든지 이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것인지 이걸 두고서 이제 김종국 감독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이제 감독의 몫이지. 근데 이제 뒤에서 뭐 코치들이 어떤 뭐 조언들을 많이 해주겠지. 결정은 감독이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감독이라면 네. 나는 바꿀 거야. 바꿀 거야. 한 두 경기 세 경기 정도는 그동안에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던 백업 선수들 또는 2군에서 정말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선수들을 적극 기용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상황이 또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나성범이 컨디션이 안 좋고 최영우가 안 좋고 이런 애들 그냥 빼. 이거 스타팅 라인업에서만 빼줘. 빼주고 며칠 좀 지켜봐줘.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게끔. 대신에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선수들을 기용을 해주는 거지. 야, 진짜 이런 강심장이어야 되겠는데요. 뭘 강심장이야. 못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지. 3.5경기 차 지금 이제 시즌 막판에 정말 피말리는 상황인데 나성범, 최용호 이런 선수 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빼야지. 빼야지 뭘. 당연히 빼야지. 아니 그러니까 뭐 손가락질 하겠지 나한테. 저 새끼 저거 또 뭐. 그러니까 이러다 지면은 또 최용호, 나성범 빼더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감독이라면 나는 네. 그렇게 할 거다. 나는 뭐 뒤에 뭐 감독은 뭐 짤면 아니 뭐 짤면 뭐 어때? 짤면 백수 되는 거지. 돈 많아. 아 위원님이야 그렇겠지만 먹고 살 길이 충분해. 아니 절박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절박하게. 야구는 절박하게 하는데
그거는 내 모가지를 생각해가지고 네. 그 선수단 운영 경기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이거는 그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갬블이야. 그러네요. 진짜 갬블이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아트리전 씨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아타는 상대 선발 약할 때 몰아치기를 잘해서 타격이 세 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타격 사이클이 올 시즌 내내 기아타이거즈가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막 십몇 점 막 이렇게 돼. 그렇지. 근데 안 되는 날은 다 같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뭐 득점 뭐 1득점 뭐 무득점 이런 경기들이 많아진다는 게 참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모든 선수들이 같이 한 시즌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쉽지가 않지. 그건 네. 그건 뭐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가 않지. 그거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만 사실을 언제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선수들을 좀 그동안 기회가 좀 적었던 네네. 이런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을 하는 거. 우리 예전에 용철아 2007년도에 한국 시리즈 저 SK가 우승할 때 2007년도? 2패를 안고 시작했잖아. 네. 그지 두산한테. 두산한테. 3차전 누가 선발이었어? 김광현. 그래. 아 고졸 신인. 그 리오스 상대로. 어. 그건 상대 지금 22승 선수를 상대로 김광현을 올렸어. 야. 탑 SK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났을까? SK 팬들이 뭐라고 했겠어? 진짜 그때 김성 감독이 내가 이거는 그냥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노망났다 그랬어. 그래. 진짜 왜냐면 연세가 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맞아. 기용이냐. 그러니까 광현인 지금 만나서 얘기해도 그때 자기가 등판 안 했으면 지금 자기는 지금까지 야구 못했을 거라고. 이만큼 이제 이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수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기용이 됐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성공이 돼서 김광현이라는 데스타가 탄생이 됐고 이제 데스타로 가는 길에 시작점이었던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네.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또 그중에 될 수 있는 선수들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위기일수록 어찌 보면은 누가 봐도 반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 기용을 한 번쯤은 과감하게 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야. 어차피 이기냐 지냐야 성공이냐 실패냐야 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거라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내가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을 하면 이 선수들도 야, 이 시기에 나를 기용해? 그니까요. 선수들 입장에서도 뭐 부담이 되는 선수들이 이제 그걸 이제 극복 못하는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이겨내지 못하는 선수는 거기까지인 거야. 근데 거기서 야 뭔가 구단에서 그래도 나에 대한 그 믿음이나 기대심이 크구나. 찬스다. 이런 상황에 보답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이겨내는 선수는 뭐 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그러니까 된다. 뭐 이건 100%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네. 네, 그냥 오늘 아침에 지금 10시 35분에 듣고 한 10시 40분 되면 이제 지워버리세요. 아, 네. 들어보니까 저 충분히 또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정말 일단은 뭐 이 놀린 선수가 7회 1사까지 노히트 펼쳤습니다만 이제 0공패를 당했잖아요. 어제 투구에서 진짜 인생투를 펼쳐줬는데 이 노히트 깨지고 수비에서 사실 좀 아쉬운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 저희가 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트 수비? 네. 아 이것도 사실은 참 이건 이게 수류탄 투척이야. 아이고 이게 공이 갑자기 휙 가라앉더라고요. 저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용철 PD님이랑 같이 봤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바로 실점까지 이어진 장면이어가지고 사실 1루수 입장에서 잡기 참 어려웠던 공인 것 같아요. 못 잡지. 공을 저렇게 던지는데 못 잡지. 아 이게 이런 선수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짧은 거리를 잘 못 던지는 선수들. 그래서 지금 이제 던질 때 손 보시면 그 왜 입스 나올 때 예전에 그 저기 뭐야 심수청 의원님이 이제 스토킹 방송에서 말씀하셨었던 그 닭발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게 또 공이 빠진 것 같은데 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실점까지 하는. 여기서 끝이야. 이 공 두 개. 네. 번트 수비 하나, 송성문 초구 하나. 딱. 아, 김종국 감독도 찹찹하죠. 이런 경기 정말 어제 참 너무나도 뛰어난 이 피칭을 펼쳐줬는데 이렇게 또 됐습니다. 이렇게 1루 송구, 사실 이제 번트 수비 때 1루 송구가 어려워하는 1루 송구를 어려워하는 투수들도 참 많을 텐데 이거 뭐 수비할 때 수비 연습할 때 야, 투수들도 다 엄청 트레이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치. 그래도 이게 안 되는 선수들 좀 많은 것 안 같습니다. 안 돼. 은퇴할 때까지 안 돼. 진짜 저 순간이 되면 엄청 긴장을 해. 저 순간이 되면 아
또 놓치면 어떡하지? 공을 못 던지면 어떡하지? 패대기 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대부분. 근데 참 이게 아니 어떻게 야구 선수가 저 5m, 10m 되는 거리를 공을 못 던지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진짜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진짜 해보지 않고서는 또 저희가 뭐 함부로 쉽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 경기 참 놀린 선수 잘 던져줬습니다만 요 마지막 위기를 또 넘기지 못한 게 아쉬웠고 어쨌든 오늘도 경기가 또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와 기아의 경기고요. 하나는 이제 남지민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제 판원희 선수. 야, 판원희 선수의 평균 자책점이 이제 1점대까지 진입을 했네요. 1.97. 남지민 선수는 2승 11패 6.75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이 기아가 3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위원님? 판원이. 오, 어제 맞추셨네요. 아, 너무 놀랐지. 너무 이거 쉬운 경기만 이제 갖다 드리는 거 아니야? 이거 또 플러스 5 맞춰 드리려고. 어제 이제 또 35승 33패가 되셨는데 남은 이제 일정에서는 위원님이 최대한 맞춰 준다고 하셨으니까 또 저희가 기대를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입니다.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 네.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 보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남지민 선수가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게 성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또 선발 맞대결에 있어서 무게감이 좀 다르기는 하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도 이 마지막으로 좀 채팅 몇 개만 또 소화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하나는 도깨비 같은 팀이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마테이제시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 그리고 어제 맞췄다는 건 스탄베에서는 틀리셨다는 거 이렇게 네. 분산 투자를 하세요. 하나는 외기 팀 말하고 하나는 다른 팀 말하면 뭐 둘 중 하나는 맞으니까 모르겠어. 기억도 밤에, 안 나신데 밤에 했던 거랑 아침에 했던 거랑 자고 일어나면 이게 끊겨. 나동님 5월은 또 어떻게든 버티시네요 하셨는데 시즌 초반에 5월 밑에서 이제 출발하셨던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중반에 5월 한번 넘으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또 내려가셨던 적 저는 어떤 걸 기억을 합니다. 5월 밑으로 가면 사표입니다. 사표 씁니다 저는. 사표 안 쓰려고 또 열심히 잘 맞추시는 것 같고 네. 근데 박종훈 선수 같은 이제 원더스로 투수들은 펀터 수비할 때 언더로 수비하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하던데 그냥 네, 이렇게 하고 똑같아. 아 그래 서영님이 아까부터 이거 계속 질문하셨는데 요거 하나만 받고 저희 또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아 코치님 선수 때 성적도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신 것 같은데 선수 시절 어떠셨냐고. 조동아 씨 너무 귀엽지 너무 이쁘지 정말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네. 정말 내가 이제 그 저기 마지막 내가 평생 동아한테 그 미안함을 안고 살아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이거 하나만 풀어주세요. 부산에서 롯데랑 경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한참 잘할 때예요. 계속. 네. 그때가 11년도인가? 11년도? 11년도 같은데. 네. 11년도에 그래서 이만수 감독님은 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여튼 이만수 감독님은 저를 자꾸 수비를 자꾸 내보내고 싶어 하셨어. 수비를. 아니 갑자기 굳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수비를 내보내시냐 그랬더니 그래야 자기가 라인업을 짜기가 좋다는 거야. 네가 수비가 그렇지. 안 되니까 자꾸 너를 공격력 때문에 늘려고 해도 또 수비 때문에 또 고민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6회, 7회까지만 수비를 나가더라도 자꾸 나간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 나는 자꾸 거부야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던 것 같던데. 아니 저 안 내보내도 되니까 그냥 지명 타자 써달라고. 아니 프로 선수가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어딨어.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날 언제 한번 또 그러니까 그 부산에서 수비 야 치용이 그러니까 말투가 이러시더라고. 네네 맞아요. 치용이 너 오늘 수비 나간다고 준비하라고. 끝까지 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동화가 나가게 된 거야. 네네. 원래는 동화가 나가게 되고 그래서 훈이가 이문이 아마 빠지게 된다 뭐 그런 거야. 네네. 나 때문에. 근데 동화가 그날 나가서 십자 임대가 어메! 그날 수비 나간다고 바람에 슬라이딩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갔으면은 일이 없었겠지. 왜냐 난 슬라이딩 안 할 테니까. 그쵸 사실은. 네. 칠 일이 없지 그냥. 네. 안타를 만들어주는. 아. 그게 저는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플레이오프 때 롯데랑 1차전에서 역전 3점 홈런을 치고 이제 헬멧에다가 이제 가을 동화 빨리 일어나 라는 문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레모니를 한번
카메라 세레모니. 아, 그러게 요즘 미안할 만한 저거긴 하네요. 위원님 그러니까. 수비에 나가셨었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 미안함을 저는 평생 안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그 당시에도 동아랑은 나랑은 룸메이트를 지냈기 때문에 너무 가깝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많이 쓰시겠어요. 똑같아요. 네. 그때가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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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안했지. 지금도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아, 또 그런 일화가 있었구나. 네.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동화 코치님도 굉장히 또 좋으신 분이고 또 안청현님과 이런 일화가 또 있었군요. 야, 내 지인들도 10시 40분 지나면 계속 그렇게 퇴근 시간이야. 퇴근 시간을 또 아시나? 뭐 하여튼, 내가 할게.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요 일화 또 듣느라고 40분 살짝 오버됐는데 좀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또 두 분과의 또 인연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조동화 코치에 대해서 물어보시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거고 앞으로도 그거일 거고 죽을 때까지 그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가지고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내일 또 이제 목요일이야? 금요일이니까 하루만 더 나오세요. 또 안 늦게 또 잘 오시면서 또 맨날 이러신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2시입니다. 드래프트 하는 선수들, 드래프트 대상 선수들 참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오늘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